수업이 끝나자마자 이상한 도구들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방망이? 그들이 향한 이곳은 대체 뭐라는 곳일지 미술 시간 같기도 한데요. 수업 시간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이게 공부예요. 저희한테는 흙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게 다 공부죠. 흙을 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된다는 이곳은 바로 대한민국 유일의 도예 고등학교라 합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엔 쉬는 시간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풀려서 6개월 준비했어요. 반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것은 바로 도자기의 도시 이천에서 열리는 도자기 축제였는데요. 우리나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시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물을 세상에 선보일 시간인데요. 도자기로 만든 생활도구에서부터 액세서리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부 다 비슷한 디자인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 자체가 본질적인 게 디자인도 참신했고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6개월간의 꾸준한 노력 덕분인지 도예고 학생들의 작품들 인기 만점이네요. 네, 공부가 많이 되죠. 아무래도 잘하시는 분들,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부스에 가서도 이제 또 구경하면서 눈으로도 배우고 이제 간접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축제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학생들.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한데요.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이건 그저 평범한 청자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잠시 살짝 돌려만 보았을 뿐인데 청자가 백자로 변하고 또다시 분청 사기로까지 마술이에요? 세 종류의 도자기를 하나로 표현한 삼색 도자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를 다 이어붙인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재밌네요. 이제 흙 비율이나 또 유약 그 불의 녹음이나 이런 거를 다 맞춘 겁니다. 세 가지를. 이거는 뭐 부르는 게 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예고 학생들도 이런 도자기는 처음인데 신기한가 본데요. 많은